1950년 6월 25일 고요한 새벽을 깨우던 한발의 총성 소리, 그리고 이어진 민족상전의 비극, 한국전쟁,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 65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전쟁을 겪은 세대도 아니고 전쟁 직후 어려웠던 경제 상황을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만, 오늘날의 평화가 있기까지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기면서 본격적인 전쟁과 자동차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전쟁과 자동차 이야기부터 나눠볼까요? 첫 번째 내용은 독일 아우토반입니다. 1933년 1월 히틀러에 의해 건설된 속도 무제한 도로 독일의 아우토반은 병력과 물자 소송 강화 및 실업자 구제를 위해 건설을 시작한 건데요. 당시 실업자 수십만 명이 공사에 투입되면서 히틀러 집권 기간 동안 무려 4,000km가 건설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아우토반의 총 연장은 15,000km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건설된 아우토반은 2차 세계대전 후 독일 경제회복의 든든한 밑거름이 됐고, 이를 바탕으로 독일의 명차들이 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전쟁과 자동차 이야기, 다음은 제1차 세계대전이 운전자의 실수로 일어났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세간에 떠도는 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1914년 6월 헝가리의 프란츠 페르난도 대공과 아내는 사라예보에서 폭탄 테러 당하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운전수가 길을 잃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데요. 그때 그만 세르비아의 검은 조직에 의해 암살을 당하고 말았고, 그리고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 한 가지 이유로 전쟁이 일어나진 않았겠지만, 어찌됐든 흥미로운 선인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전쟁과 자동차 이야기, 전쟁 덕분에 자동차 안전벨트가 개발됐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안전벨트는 1914년 전투기의 조종사 몸을 고정시키기 위해 개발된 건데요. 이후 독일 아우토반 개통 후에 도로를 주행하던 스웨덴의 V자동차 회사 직원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전투기용 안전벨트를 차에 장착한 게 자동차 안전벨트의 시작인 겁니다. 안전벨트 말고 전쟁 중 개발된 자동차 용품, 자동차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선루프도 있습니다. 독일 B사에서는 전투기 앞유리 위에 여러 정보와 레이더를 표시하는 장치에서 확인, 자동차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개발했고요. 자동차 선루프 역시 스웨덴의 S자동차 회사에서 전투기 탈출구를 본따 만들어낸 겁니다. 탱크도 옛날에는 만들었지. 원래 전쟁으로 시작했던 회사들이 뭘 했냐면 항공기를 많이 만들었어요. BMW도 항공기 엔진 만들던 회사고, 스웨덴의 사브도 항공기 엔진 만들던 회사예요. 독일의 포르쉐도 사실은 히틀러가 포르쉐 박살시켜가지고 국민차를 만든 거지. 지금 SUV는 다 전쟁 때문에 나온 거예요. 스파이커 형제라고 네덜란드에 걔들이 전쟁용 사륜구동을 만들어온 게 계기가 돼서 이제 미국의 AM 제너럴인가 이런 애들이 화모 같은 거 만들어냈고, 그게 나중에 이제 민간 군대에서 써봤던 사람들이 나중에 제대하고 나니까 아, 차 끝내줘 해가지고 민간용으로 나온 것들이 지금 그렇다 그런 차들.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을 폐허와 잿더미 속에서 자동차 산업은 발전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중 대표적인 자동차는 독일 V사의 비틀 모델입니다. 히틀러는 집권하자마자 자동차 천재이자 자동차 역사상 최고의 엔지니어로 불리는 페르디난드 포르쉐 박사에게 자동차를 주문했는데, 1리터 연료로 10km 이상 달리고 5명 이상의 가족이 탑승할 수 있으며 최고 속도는 시속 100km 이상이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과 함께 말입니다. 그 결과 포르쉐 박사는 3년의 연구 끝에 1936년 히틀러가 요구한 모든 조건을 갖춘 자동차를 완성했는데요. 그게 바로 딱정벌레차로 유명한 비틀 모델입니다. 이후 비틀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전국으로 무너진 독일의 경제를 일으키는데 1등 공신으로 제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전쟁으로 수혜를 입은 자동차 회사 미국 C사도 있습니다. C사라고 하면 단언컨대 사륜구동 방식의 지프 모델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지프는 미군이 1941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슈빈바겐과 큐벨바겐으로 대표되는 독일군 기동차에 맞서기 위해 개발한 군수용 자동차입니다. 1941년부터 종전까지 C사는 미국의 또 다른 자동차 회사 W사와 더불어 군수용 자동차를 무려 64만 대 생산해 연합군에 공급했습니다. 이후 전쟁이 끝나자 C사의 지프는 본격적인 오프로드 자동차의 서막을 열었고, 곧이어 터진 한국전쟁에서도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했지만 당시 우리나라에는 군용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가까운 일본 T사에 총 5차례에 걸쳐 만여 대의 한국 군용 트럭을 주문했는데요. 이는 패전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던 일본 자동차 산업에 영양제를 준 셈이었죠. 실제로 일본 T사의 창업자인 도요타 기이치로 사장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6.25 전쟁은 구제의 신과 다름없었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국의 원수에게 곶감을 빼준 것이 못내 배가 아프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일본 T사에서 들여온 군용차, 우리 국군의 최초 군용차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고 한국 땅에는 버려진 폐차들이 나뒹굴게 됐는데, 이에 사람들은 미국 GMC를 재생시켜 버스나 트럭으로 개조했고 그 차를 재무시 트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발 자동차와 새마을 택시, 지금까지 명맥을 잇고 있는 대한민국 굴지의 자동차 회사들이 차례로 생겨나게 됐고요. 계속해서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은 눈부시게 발전, 마침내 세계 5위 자동차 강국이라는 영예로운 자리까지 올라서게 된 거죠. 어떤 T사 자동차가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는 그 점에 대한 조금 좀... 그게 이제 위탁 생산이었죠, 위탁 생산.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어가지고 가져올 때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한국에는 자동차 공장이 없고, 마침 일본에 있었으니까 완전히 일본은 그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일본의 자동차 산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진짜 6.25 아니었으면 자동차 아마 이렇게까지 올라왔지는 못했을 거야. 여러분 혹시 자동차 동원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동차 동원령이란 만약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민간인 자동차에 동원령을 선포해 국가가 가져갈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러한 소문이 인터넷을 타고 확산되면서 고가의 외제 SUV 자동차 소유주들이 국토부에 항의 전환하는 등 거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거죠. 뭐 아직도 전쟁 안 일어났는데 지뢰 겁부터 먹는 건 이해가 안 가고요. 설령 전쟁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난리통에 자동차부터 걱정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자동차 동원령, 그 괴담의 진위 여부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자동차 동원령이라는 게 법제화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의거 정규전이나 국지 도발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에서는 민간인 자동차를 동원령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동원령이 선포되면 대상 자동차 소유주는 정해진 기간 내에 명시된 집결 장소로 자동차를 갖다 줘야 됩니다. 만약 이걸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원 자동차는 과연 어떻게 정해지고, 또 동원됐던 자동차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만약 돌려받을 수 없다면 보상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시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내용은 군사기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자동차 동원령,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되지 않는 한 절대 선포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너무 인터넷 괴담만 믿고 동의하지 말길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군사님이 동원돼서 간다면 어떤 보증을... 난 최전방 가서 보고 할게요. 보급을 안 해주면 전쟁을 못해. 왜 하필 밥입니까? 아, 내 군대에서 밥을 해가지고 한자는 게 밥 뺏기 없어. 밥 먹고 그래도 싸울 때 밥심으로 싸워야지. 군대에서 일어나는 건 이게 좋죠? 한 번은 회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냉동 오징어 해동시켜가지고 추장치고 회로 써먹다가 17명을 먹였는데 그 중에 12명이 훅 갔지 그냥. 그래서 영창 먹을 뻔했어 그거. 냉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지하수에다가 참기름에 설탕, 소금 넣고 육수 만들어서 당면 불려서 먹다가 22명 먹였는데 15명 훅갔지. 안녕.